자, 3위. 자, 3위 김동완 씨. 주량 소주 5병. 먹은 적 있어. 술버릇이 좀 많네요. 네, 주사가 많아. 과격해지고. 네. 웃음이나 애교가 좀 헤퍼지고. 네. 네. 뽀뽀 요구 했는데 안 해주면 삐지고. 네. 모르는 사람한테는 네. 욕을 합니다. 그리고 헤어진 애인에게 큰일 났어요 요새. 헤어진 애인에게 전화 걸기. 네. 재미있는 유형 계속 하기. 요건 뭐 술을 안 먹어도 그러니까 뭐. 저희는 그냥 했던 말 계속하는 건데 술을 안 먹는 자리에서도 뭐 요건 하니까. 네. 최근에도 이제 제가 뭔가 술을 잘 먹을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이제 많은 뭐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이 네. 이렇게 마시다가 있죠, 네. 필름이 긁혀서 굉장한 술 실수를 해서 아.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매니저랑 네. 강남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. 아 이거 문제인데요. 네, 이거 뽀뽀 요구도 그냥 만약에 술이 좀 취해서 그냥 어 뭐 뽀뽀 이렇게 하면 네, 그냥 할 수가 아, 그렇게 하시라고.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. 할 수가 있는데 동환 씨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세게 해요. 맞아요. 일로 와 일로 와. 나 뽀뽀할래. 맞아요. 나 정말로 정말로. 막 이렇게 세게 하니까 아, 네. 거부감이 약간 드는. 아 근데 네. 아, 다른 분도 다 그렇게 느꼈어요. 저는 뽀뽀를 그냥 되게 귀엽게 하시더라고요. 아 앤디 씨한테 그렇게 해요? 왜 제가 따뜻하게 왜 저한테 이렇게 세게 제가 따뜻하게 항상 따뜻하게 대하세요. 나 웃겨 죽겠네. 여기 이게 있는데 네.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? 아니요 항상 안 좋았죠. 항상 전국에 계신 헤어진 연인분들은 남자가 술 취해서 헤어진 연인한테 전화하는 건 달콤한 맛 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. 와 이거 방송 되게 멋있다.